네, 일부 현행 게임의 폭력성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노출돼 있습니다. 까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가 태양이 강렬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인을 하죠. 그런데 폭력 게임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해 있는 게임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야이 빨갱이 자식들아, 이것은 수류탄이오.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들 말더라고. 아야 날려라. 1972년 11월 21일 김도환은 오랜 지병이었던 유충환 기자입니다. 으로 쓰러졌다. 향년 55세였고 안녕하세요. 솔수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이 반동놈의 새끼, 성불구장 새끼. 말도 안 된다고.